군대 다녀오고 나서 일이 좀 잘 풀렸다고. 아, 저는 군대 전역 하자마자 KBS 공채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. 네, 제대를. 아, 근데 이게 저 맞습니까? 뭐요? 군대 가서 일은 잘 풀렸는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갖고 오셨어요? 이병 때 차였습니다. 이병 때는. 와, 이병 때면 진짜 힘들 텐데. 이병 때면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지자는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? 아, 그 친구가 바람 났어. 예? 아니, 그걸 어떻게 하냐? 전화 통화하는데 더 이상 나는 너를 못 만나겠다. 와. 그래서 이제 25살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5년 만나던 친구가 제가 이제 옆에 없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. 그래서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주다 보니까 그때 군대 갈 때 그 체중이 꽤 많이 나갔다면서요? 네, 한 107kg 정도. 107kg도 군대 가요? 107kg 정도. 아니 근데 지금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신 거예요? 아, 이게 세진 씨예요? 누구야? 아, 나 책이 바라는 줄 알았어. 어머머. 박기순 씨인 줄 알았어, 저는. 아,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S본부에서 지상현 씨 흉내 막 냈을 때. 지상현 씨 흉내 냈어요? 예, 그냥 뭐 그 캐릭터가 지상현 선배랑 좀 이제 비주얼이 좀 비슷하니까. 예. 실제로 이제 통화를 했었을 때도. 야, 너 세진이, 너 옆에 스피커가 몇 개야? 약간. 야, 너 지금 안 바쁘면 여기 홍대로 센터링 해, 빨리.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는데. 그러다가 그리고 옆에 계신 뭐 여성분이 계셨는데, 아니, 지금 화장 적설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게 전문용어 아니니까 이게. 적설량? 이게 화장 적설량을 하셔가지고 이게. 지금 한 40kg 빠진 거예요? 예, 40kg 정도. 와, 진짜. 아, 근데 대박이다. 이별의 상처 때문에 좀 생각하는 거예요. 대박. 대박이네요. 좀 많이 40kg. 제가 이제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 아니면 저는 만날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. 나 이렇게 버려졌는데 나도 변해봐야지.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이어트부터 시작을 하고 피부 관리 같은 것도 받기 시작하고. 변한 모습을 여자친구가 혹시 아실까요? 지금 TV에 나오시니까. TV에 나오면 네. 알겠죠.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. 예, 연락이 왔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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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문자로 잘 보고 있다, 잘 돼서 보기 좋고 그래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자. 그래 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.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안 했어요? 사실 그 아이디어가 그 전 여자친구랑 같이 막 하던 장난치다가 되게 좋아했구나. 예, 그 감이 좋았어요, 그 친구도. 그래도 그분이 진짜 유행어를 우리 저 세진 씨에게 주고 가셨네요, 그래도. 오늘 진짜 KBS